안녕하세요. 실버엔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예, 이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 이제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을 이렇게 중간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황동벙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걸어놨죠. 예. 이거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거 어떻게 쓰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태장대를 일단 준비해 주시고, 태장대에 요거 황동봉 요 간격만큼 황동봉 간격만큼 똑같이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얘를 끼워주는 거죠. 페트병을. 이쯤 되면 거의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핸드피스에 이렇게 핸드피스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이건 이제 작업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뽕대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페트병 안에 놓고 작업하는 겁니다. 뭐 대충 눈치채셨나요? 네, 요거는 이런 거친 갈아내는 작업을 할때 이제 옷이나 얼굴이 튀는 것을 이제 방지해 주는 겁니다. 예, 뭐 세공하다 보면 뭐 그런 거친 사포 있죠? 이렇게 뭐 120방이나 뭐 200방, 240방 뭐 이런 거쓸때 거칠게 갈아내는 작업을 할때 이게 핸드피스가 이렇게 내몸 쪽으로, 내 얼굴 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없이 하면 그냥 죄다 얼굴로 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를 쓰게 되면 요거 이제 라운드바입니다. 라운드바거든요. 거칠게 작업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죠. 이렇게. 내 몸쪽으로 튀질 않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은가루 이렇게 모이는 거 보이시나요? 예, 제 몸쪽으로 튀지 않아요. 얼굴 쪽으로 이거 작업 가내는 작업 하다 보면 얼굴로 튀고 뭐 안경 끼신 분들은 안경으로 튀고 뭐 옷에도 막 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는데 요거를 하면 요걸 쓰면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요거 뭐 아시는 분들도 뭐 있으시긴 하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제가 그 버리려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워온 게 생각 이렇게 휴지통에 있는 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가져왔어요. 이렇게 버리려고 눌러놨던 건데 예 그냥 영상 찍을 때 참고하려고. 급하게 이렇게 다시 펴놨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 페트병이죠.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건 제가 눌렀다 펴서 그래요. 이런 페트병을 이렇게 쓸 부위만 이렇게 잘라서 구멍 뚫어서 쓰면 됩니다. 요 이제 요 상표, 요 라벨지는 이제 뜯어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 라벨지가 잘안 떨어지는 제품도 있고 뭐 이렇게 홀랑 이렇게 벗겨지듯이 그냥 이렇게 잘 벗겨지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깔라만신데 오란시 깔라만신데 이건 잘 벗겨지나 한번 볼까요? 제가 깔라만시를 좋아해요. 예. 얘는 잘 벗겨지나? 이렇게 깔라만신 잘 벗겨지네요. 홀랑. 뜯어내면 되겠죠? 예. 내가 이제 쓰는 요 부위만 이렇게 뒤엔 이런 건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뒤에는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는 요 부분만 이제 보이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울퉁불퉁한 페트병은 안 됩니다. 이렇게 투명한 페트병이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쓰면 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요. 제가 적당한 길이를 알아서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쓰는 요게 적당하더라고요. 길이가 77mm니까 뭐 7cm, 8cm
7cm, 8cm 그 정도 쓰면 그 정도를 쓰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게 지금 77mm거든요. 77mm니까 한 8cm, 7cm 그 정도 쓰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요 깔라만시를 쓰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 이제 요 페트병도 요 공간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작은 거 반지 같은 거 작업할 때는 요거 요 페트병만으로도 뭐 충분하지만 뭐 반지나 귀걸이 뭐 이런 정도는 충분한데 이제 저처럼 이제 큰거 작업을 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큰거 이렇게 잘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안에 공간이 협소해서 이런 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큰 페트병을 준비하면 돼요. 예, 이건 뭐 거의 뭐 담금주 그 수준이죠. 거의. 예, 이런 거 준비하시면 돼요. 이게 뭐 플라스틱이어야 되고, 이렇게 잘라낼 수 있게 재질이 플라스틱이어야 되고, 이제 뭐 커야 되고, 안에 이제 손이 이렇게 충분히 놓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고정하냐면요, 저는 얘를 이렇게 태장대가 이렇게 관통돼서 고정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래 요 구멍은 제가 잘못 뚫은 거예요. 위에 구멍이 있고 여기 이제 관통돼서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요거는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공간이 훨씬 커서요. 예, 작업하기 편합니다. 예, 태장대도 충분히 쓸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큰 팔찌 같은 거 작업을 해도 이 안에서 공간이 충분하니까요. 예. 이런 거더큰 페트병을 쓰시면 됩니다. 요더큰 페트병은 뭐 어디 뭐 천냥삽이나 뭐 다이소 뭐 이런 데 가면 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그 제가 또 하나 추천해 드리는 게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이마트 갔다가 요거 보고, 아, 요거로 써야겠다 해서, 쟁여놓은 건데요. 요거, 이마트 가면 요거 노브랜드 있어요. 노브랜드, 이마트 그 브랜드죠. 노브랜드.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체다 치즈볼. 이거, 이 가득 이 치즈볼만 들어있어요. 그게 한 5,000원 하나? 그 정도 하는데, 요게 이제, 요걸 딱 보는 순간, 전, 아, 이거, 통으로 쓰면 좋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요걸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이큰 통이 이미 있어서 요거를 이제 지금은 쓰고 있진 않지만 예, 요거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게 손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이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제 손 크기 팔도 굵게 맞춰서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요. 갑자기 뭐 음료수 1.5리터 음료수를 사서 뭐 드시거나 아니면 뭐저 체다 치즈볼을 사서 갑자기 그 통을 비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그냥 바로바로 쓸수 있는 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어떤 거냐면요. 요 폴리팩입니다. 요 제가 지금 준비를 요 폴리팩으로 했지만 이제 뭐 다른 거 많죠. 뭐 이렇게 포장지 투명한 뭐 비닐 포장지 같은 거 많잖아요. 예, 그런 거 쓰셔도 됩니다. 요런 폴리팩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쪽은 프린팅 돼 있고 뭐 한쪽은 투명한 거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쓰는 쪽만 이렇게
투명하면 상관없습니다. 이쪽은 그냥 이 물건 뒤쪽으로 놓으면 되니까요.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이런 거를 준비하시고요. 준비해서 이런 걸 이쪽 막혀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시고 이쪽도 이렇게 자르세요. 얘를 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은가루 보이시죠? 걔는 얼굴에 안 튀어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거 제가 지금 굉장히 작은 지금 폴리백으로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좀 작은 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거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를 작은 거는 조금 불편하고 요 정도 사이즈보다 좀 큰 사이즈 있거든요. 이런 거 큰 사이즈를 좀 쓰시는 게 좋아요. 얘를 이제 이거를 이제 앞뒤로 자르면 이제 요 모양이거든요. 얘는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니까 좀 더 여유롭죠. 안에서 네. 얼굴이나 몸 쪽으로 절대 안 튀어요. 이게 뭐 제 꿀팁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의 꿀팁의 실버 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